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과 시각을 함께 엿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올해 또 시장에 대한 전망 이야기 많은 좋은 정보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에서 뉴욕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부담을 받는 모습인데 뭐 올해 뭐 다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만 금리 인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금리 인상은 이 금년에 금리 인상이 된다는 거는 뭐 거의 100% 뭐 가까운 그런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요. 금리 인상을 뭐 두 번 하느냐 아니면 세 번까지 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내 이 한국은행에서의 기준금리 인상은 몇 번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지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부분은 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채권시장에 어떻게 반응이 되고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이 금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채권금리도 같이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최근에 전일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기술주가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금리 인상하고 사실은 기술주가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 기술주의 하락이 잘 나오죠. 그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 사실 금리 인상 나오기 전에 우선은 테이퍼링이 그러니까 국채를 사들이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돈을 회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돈을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돈을 회수를 하는 부분과 금리가 인상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모두 공통점은 시장에 돈이 줄어든다는 부분이죠. 시장에 돈이 줄어들게 되면 돈이 많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 저 종목, 살 종목도 살 수 있는 종목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큰 부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성장이 빨리 될 수 있는 도리어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이 상승 속도도 더 빠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도 있었고요. 바이오도 있었고요. 게임주들도 있었고요.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른 종목들 위주로 돈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돈이 줄어들면 첫 번째로 오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보수적으로 되는 그런 이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수적인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신중해졌을 때는 부담이 적은 종목들 위주로 이 돈이 들어간다,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약한 모습들, 미국도 나스닥이 다우보다 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이유기도 한데요. 이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낮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자금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 보이는 특징이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화가 뭐 거의 1200원 가까이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화의 약세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에 있는 수혜가 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종목 주가도 좀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밸류에이션도 뭐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이런 지표들도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이 돈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시장이 작년만큼 그리고 재작년만큼 좋을 가능성은 낮고요. 좀 더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해주셔야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 항목들에 포함이 되는 섹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은행주 금리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예대 반전도 올라가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쌉니다. PBR도 싸고요. PER도 쌉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자동차. 자동차는 2022년 실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이죠. 그래서 관심 주셨으면 좋겠고 정유주 같은 경우도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또 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행, 자동차, 정유 섹터와 같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항목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이 섹터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처럼 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밸류에이션이 부담 낮은 종목이나 업종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